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국어 정복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성공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름방학 때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할까? 우리가 학기 중에는 내신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수능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수능 국어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수능 국어가 어렵죠.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번 방학 때 일단 수능 국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신도 좀 어느 정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학기 중에 공부를 좀 해봐서 알겠지만 내신 기간 닥쳐서 공부를 할 때 사실상 막 학교에서 프린트도 주고 뭐 이것저것 주잖아요. 내신 기간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바짝 잘 나오진 않아요. 뭔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나의 취향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신을 보충해 주는 공부도 이 시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국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들 알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같이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과 수능 국어의 공부는요, 수능 80, 내신 20의 비중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는 보완하는 느낌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능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수능 국어를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자, 먼저 첫 번째. 수능 국어는 결국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많이 풀어봐야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의무적으로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그날 하루는 실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자, 근데 이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랑 똑같이. 자, 국어 모의고사 시간이 80분입니다. 근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 5분 제외하면 1시간 15분. 1시간 15분을 재고 일단 시험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 푼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오답 분석을 하세요. 채점한 다음에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취향 영역을 체크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그날 국어 공부는 이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한 3시간 걸릴 거야. 최소 2시간 이상. 3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취향 영역 분석할 때 뭐 예를 들어 나는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 지문을 못 읽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혹은 현대 소설에 나오는 이 개념들을 모르겠다. 선지에 나오는 개념을 모르겠다. 혹은 나는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이 잘 안 읽힌다. 이렇게 영역별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국어 공부를 안 합니까? 그 나머지 요일 동안에 취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일요일 날 주 1회 이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어. 그러면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취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국어 공부하고 아무렇게나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집중적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왜? 여름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내가 못하는 부분이 뭔가 완성이 되면서 모의고사 실력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주 한 주 진행될 때마다 실력이 굉장히 촘촘하게 쌓일 수 있거든요. 대신에 세트야. 세트. 그래서 일요일 날 이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취향 영역 분석까지 나오면 평일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돼요. 평일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트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 하나 더. 문법. 그 수능에서 엄매를 선택하는 게 결정이 이미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결정이 아직 안 된 친구들도 있죠. 근데 결정된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문법 개념 정리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고요. 3학년 올라갈 때 문법 공부를 처음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경쟁이 안 돼요. 미리 정리한 친구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학년 중에서도 엄매를 확실하게 선택하겠다라는 결정이 난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개념 정리를 시작을 하시고, 1학년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뭐 엄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1학년은 1학기에 진행된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건 약간 옵션 사항이에요. 그래서 옵션처럼 같이 집어넣어서 공부 계획에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은 위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취향 영역 공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내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아직 우리가 이제 2학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국어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뭐 맨날 하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 1일에서 2일 정도면 충분해요.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최대 일주일에 이틀 정도로 이제 내신 국어 예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에 사용하는 이제 국어 교과서 혹은 그 1학기에 쓰고 남은 단원들 있죠. 그 단원들이 아마 예상 범위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범위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자습서를 활용해서, 교과서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교과서로 공부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습서를 좀 활용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이틀 정도 내용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시험 범위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암기를 하거나 그런 건 좀 오바고요. 내용을 좀 가볍게 훑으시면서 모르는 어휘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학습활동 내용들 바탕으로 그 단원의 중요 내용들 확인 정도까지로 예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국어 공부 꼭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로 선생님이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공부 붙여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하고 싶은 공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드린 자 수능 국어를 위한 그 공부 내용, 그 다음에 내신 국어를 위한 공부 내용을 집어넣어서 공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지만 아주 중요한 여름방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여름방학 황금 같은 시기죠. 이 시기 잘 보내서 2학기에도 성공적인 국어 학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도 화이팅!